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자, 매매 교수 두 분 소개합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하창원 본부장께서 오늘 특징지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룽투코리아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NFT랑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이제 룽투코리아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FT 관련된 이제 시스템 게임을 좀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NFT로 또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랑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후발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르4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또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이제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 자체로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위메이드가 이 관련된 부분에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NFT와 메타버스 쪽에 대한 수급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작 게임들 출시가 뭐 세네 종 정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이다 보니까 신작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 게다가 지금 본업 관련된 뭐 열혈 강호라든지 이런 미러 쪽이 굉장히 좀 잘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확실히 좀 붙어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신작 게임들이 또 NFT나 뭐 이런 토큰이나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기대감 자체는 훨씬 더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트리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NFT 시장이 커지고 이 플랫폼 자체에 들어가는 게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좀 주가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됐을 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게 됐을 때 이제 막 좀 스타트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 기존의 게임들의 이런 좀 상승률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좀 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NFT 관련주 안에서 룽투코리아 눈여겨보셨는데요. 자, 신작 게임의 출시 등이 기대된다라는 점입니다. 김병수 PB님은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본업이라 말씀드릴 수도 좋을 것 같은데 FNF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FNF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역은 이제 MLB랑 디스커버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외 유명 로고나 이런 브랜드 보유업체를 찾아가서 사업권을 확보하고 패션 등 다양한 유통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97년 당시에 이제 MLB와 계약을 하기 시작되면서 라이센스 브랜드 사업의 효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분기 연인 서프라이즈를 보이고 있고 분할 후에 6개월 만에 시총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MLB와 디스커버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올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를 많이 올랐다가 코로나가 다시 강화되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리오프닝 주이기도 하면서 본업인 그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아웃도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실적 상승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FNF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중국 내 점포가 1분기에는 100개에 불과했었습니다. 3분기에 380개가 나오게 되었고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450개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적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4분기는 이제 우리와 아웃도어 업체의 전통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이 한 번 더 기대될 수 있다 하면서 FNF를 좀 보고 있고 아마 올 연말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FNF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좀 시간 조금 남아서요. 효성첨단 소재도 함께 보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조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효성첨단 소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보강제 시장의 호황을 굉장히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1위인 효성첨단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 고스란히 수혜를 받고 있다. 수소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도 결국에 타이어 쪽 본업을 잘하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2001년 기준으로 전사 매출액이 50% 영업이
순이익이 60% 이상을 참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는 타이어 코드 세계 1위 업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저 오미크론에 대한 좀 여파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리오프닝 관련한 수혜지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효성첨단 소재 8%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요. 67만 2천 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FNF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패션 우리 쪽도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8% 급등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